박군 씨가 이제 뭐좀 정의 그리운 사람, 뭐 외로운 사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 품이 많이 그립겠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 미소가 아름다운 선생님이죠. 자, 옥황설녀 아, 네. 선생님이시죠.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물풀이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강철부대라는 혹시 예능 프로그램을 좀 보셨나요, 혹시? 저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이거는 또? 아, 멋있어. 그럼 TV는 잘안 보시면 또 이것도 네, 들어보진 그거는 않아요. 봐요. 또 군인을 좋아하시나? 아니,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좀 멋있더라고요. 의외네요, 아, 선생님. 우리 강철부대의 한잔해로 또 유명한 그래요? 트로트 가수죠. 박군 씨가 나오죠. 자, 우리 박군 씨가 또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시고 또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자, 우리 박군 씨, 앞으로의 운세도 궁금하고 지금처럼 운이 이렇게 틀릴 수 있었던 것도 어떠한 영향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음력인 사주를 좀 제공하는 네. 거겠습니다. 박훈 씨는 사주 자체는 네. 나라의 녹을 먹을 사주. 아, 역시 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진짜 입체감이 되게 좋으세요. 말빨이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말빨이 있고 재능이 있고 끼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역시 가수를 하시고 연예인을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알겠지만. 역마살. 역마살이요? 네, 역마살이 좀 가만히 못 있는 그런 역마살 있잖아요. 그런 게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요. 박군님은. 올해보다 박군님? 내년이 네, 올해보다 좋다. 내년이 더 좋아요. 진짜 팬이신가 봐요. 문자를 님이 알아서 붙여 주시는데. 그래서 박군님이 이제 병인생 호랑이띠시잖아요. 네. 제가 앞에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호랑이띠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7월, 8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전, 네. 인간 조심. 인간 조심. 그리고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10월부터는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또 호랑이띠 해니까 네. 상승세를 더 타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그램을 몇개더 하신다던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좀 그럴 것 같아요. 활약이 기대되는 연예인인 거죠. 앞으로의 운세가 좀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운세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 운세, 강철부대를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벌써부터 인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영향도 운때가 뭐잘 맞물렸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신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좀 얼굴 알고 계십니까? 도와주는 분이 네. 좀 계시지 않나 싶은 거죠. 불쌍하기도 하고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귀인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귀인 덕도 있지만 조상에서도 조금 도움을 준다고도 봐야 돼요. 네. 근데 초년에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초년, 중년. 그래서 올해부터 좀 운이 트여서 네. 좋게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혹시나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짚어주셨지만, 올해 말고 정말로 앞날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박군 씨가 이제 뭐좀 정의 그리운 사람, 뭐 외로운 사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 품이 많이 그립겠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그렇죠. 정의 메이다 보면은 분위기가 좀 휩쓸릴 수 있고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갈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네. 자, 오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박군 씨, 자, 앞으로의 좀 활약도 기대해 볼 거고 내년에 좀 프로그램에도 나오신다니까 네. 저도 한번 TV 채널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아우.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 끝난 거예요, 선생님? 네.